지금 보시면 이 도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물 상태가 필지 안으로 차를 저렇게 집어넣었죠. 아, 요거 아주 좋습니다. 다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오랜만이죠. 최근에 저는 어떤 꿈을 꾼 것 같습니다. 분위기도 리프레시 할 겸 이렇게 영상 분위기를 좀 바꿔봤는데요. 또 앞으로는 이렇게 좀 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저한테도 이게 되게 편하더군요. 조금 틀리고 버벅여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가볼 곳은 김포 구례리라는 동네인데요. 호갱노노라는 사이트 혹시 아시죠? 그 사이트 들어가시면 그 근처 아파트들 이용 후기, 그러니까 거주 후기를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영상 앞단에 그 동네 분위기를 먼저 이렇게 스캔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겁니다. 인천 1호선이 마산역으로 연장됩니다. 즉, 마산역은 골드라인, 인천 1호선 환승역이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또 대형 호재가 발표될 겁니다. 집 앞에 상가까지 다 들어온다면 더욱더 살기 좋아질 아파트입니다. 아직 상가가 다 채워지지도 않았는데 살기엔 불편함이 없네요. 휴가가 필요 없는 사계절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답사할 때 조금 참고가 될 수 있겠죠. 주로 가현산과 은열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놓으셨더군요. 자, 그럼 차로 한 바퀴 가볍게 출발해 보시죠. 구례동 아홉 번 오고 싶을 만큼 재밌는 동네다. 그래서 구례리라고 예전엔 그랬고 지금은 구례동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대형 상업지역이 많아서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입니다. 오늘 난개발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그 난개발 세 군데를 한번 돌아보고 이 구례동, 김포의 구례동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나름의 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본 곳은 저쪽에 타운하우스 분향이라고 보이네요. 지금 현재 한창 짓고 있는 현장인데요. 얼핏 보면 대충 공정이 70에서 80%는 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 커다랗게 써 있는데 분양 진행도는 뭐 알 수가 없죠. 어쨌거나 길은 상당히 좁고요. 요즘 같은 때 글쎄요, 분양이 나름 잘 됐으면 기원합니다. 저 앞쪽에는 절이 보이네요. 큰 석탑도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예전에 먼저 지어졌던 마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리 하나를 건너면 절 규모가 꽤 크네요. 저기 종도 있고요. 가현산 성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꺾었더니 드디어 예전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나름 깔끔하네요. 아, 근데 이 마을도 앞쪽에 타운하우스가 생길 거라는 거는 미처 몰랐겠죠. 뭐 어떻게 알아요? 여기 들어와 살고 있는데. 자, 여기 길이 끊겼습니다. 차를 돌리기 위해서 마치 제 집처럼 실례합니다. 이렇게 차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가현산이라고 아까 적혀있는 거 보셨죠? 가현산이 이 근처에서 가장 큰 산인데요. 이 마을 바로 옆에는 대기업 타운하우스가 붙어있죠. 그쪽으로 산책로가 이어져 있습니다. 답사를 할 동안에도 많은 등산객들이 하이킹 중인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 앞에 병풍처럼 아파트들이 쭉 펼쳐져 있고 아마 인프라는 그쪽을 다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난개발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저는 이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앞쪽에 마을이 하나 있을 때는 크게 뭐 불편함을 못 느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앞쪽에 들어오고 또 그 옆에 또 들어오고 그럴수록 도로 통행량이 많아지는 데 비해 도로는 그대로죠. 그래서 확실히 살면서 계속 불편해지는 게 바로 이런 난개발 동네입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서 바로 큰 길로 올라가서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왼쪽으로 샛길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전혀 신도시 같은 느낌이 들지 않죠. 김포에는 이런 곳이 참 많습니다. 신도시인 곳도 많고 이렇게 전혀 신도시 아닌 곳도 많은 약간 혼재된 느낌이 지금 현재의 김포죠. 왼쪽에는
커다란 주차장이 보이는데 저거는 세차장이나 풋살장 뭐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오른쪽에 지금 길다랗게 직선으로 인도가 나와 있는데 현재 도로를 다 뒤집어 까놨습니다.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모양이더군요. 가면 갈수록 가건물들, 이런 작은 공장들이 보이고요. 아, 여기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마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뭐 크게 마을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비주얼이죠.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앞쪽에 다리가 하나 있고요. 자, 빌리지로 가는 길은 이쪽이래요. 자,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기 앞에 지금 조그만 타운하우스가 보이고 있죠. 제가 맨 처음에 가려고 했던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일단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작은 개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름이 모르겠어요.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냥 또랑 아닐까 싶은데요. 네. 공사 현장이라고 작게 써있는 게 보이고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말 공사 현장이네요. 네, 집은 없고요. 현재 기초를 한창 마무리 짓고 있는 모양이네요. 차도 들어와 있고 인부들도 현재 이렇게 추운데 열심히 작업하고 계십니다. 마을 뒷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로 계속 가면 이렇게 맨 처음에 가려던 마을이 보이는데 자, 여기서 올라가면 저 마을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했지만 네, 못 가네요. 이렇게 차를 돌려서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다시 또랑 쪽으로 나와서요. 이 가건물 쪽으로 가면 카페와 식당들이 좀 보이고 여기서 이렇게 차를 왼쪽으로 돌려야 들어가는데 길이 좀 좁아요. 네, 약간 바로 돌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오른쪽에 조그만 교회, 그 뒤에 우리 마을이 있습니다. 입구 쪽에는 이렇게 쓰레기 분리수거장도 마련되어 있고요. 네, 저 안쪽에는 좀 더 큰 게 있고요. 드디어 마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분양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죠? 네, 세대가 다 들어와서 거주하고 계신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길은 이렇게 좁고 오른쪽으로 마을이 주로 펴져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자, 첫 번째 골목 들어가 보겠습니다. 똑같은 집들이 있고 앞쪽에 마당을 좀 많이 뺐네요. 마당 많이 뺀 거 아주 좋습니다. 네, 좋은데 제가 남개발에서 또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바로 글쎄요, 이렇게 뭐랄까 완공이나 정비가 덜 된 느낌 지금 받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 안쪽에는 똑같이 집을 짓고 있는 모양이죠. 네. 바로 현장이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길이 여기서 또 끝났습니다. 후진으로 빠져나가야겠네요. 아, 무슨 얘기냐면 완공이 다 되거나 혹은 되기 전이나 전반적으로 시공업체에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지 못하는 게 바로 난개발의 또 다른 문제죠. 만약에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어떤 뭐 자금 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시공업체를 찾을 때까지 막아 뜹니다. 그러면 뭐 보시는 것처럼 현장, 마을 전체가 좀 어수선한 느낌이 계속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골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이 길가에 차들이 별로 없고 다 그 필지 안으로 차를 저렇게 집어넣죠. 아, 요거 아주 좋습니다. 도로가 참 깔끔하잖아요, 일단. 벙커 주차장이었으면 더 좋겠지만 요것도 나름 아이디어입니다. 저 안쪽에는 집들을 계속 올리고 있네요. 현장을 추가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계획됐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또 이렇게 마치 제 집처럼 차를 돌려야겠습니다. 글쎄요, 이 카메라로는 잘 잡히지 않습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길이 상당히 울퉁불퉁하죠. 네, 덜컹덜컹 거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바닥 정비가 아직 덜 됐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기초도 보시면은 왠지 어딘가 좀 마감이 덜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따 걸어서 한번 제가 제대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차들이 뭐 쭉 빠져 있어서 그거는 참 깔끔하고 좋네요. 마당도 넓고요. 네. 여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되는데, 아, 이렇게 언덕 쪽에는 차를 좀 안 대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불안하죠. 네. 바로 저 위쪽에 마을이 끝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저기 컨테이너 박스가 경계로 보이고요.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 아까 기초 공사 중이던 그 현장을 여기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언덕 경사는 그렇게 높지 않죠. 네. 뒷산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높은 경사는 아니고요. 이 정도면 뭐 아주 양호하죠. 자, 이 상태로 쭉 내려가면 바로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그런 큰 길, 처음에 왔던 길과 이어지고요. 차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걸어서 저와 함께 도보 여행 시작해 보시죠. 지금 뒷산을 배경으로 지금 전원 마을들이 쭉 펼쳐져 있는데요. 전원 마을이 아니죠. 솔직히 단독 마을이죠. 저쪽에도 지금 분양 중이고요. 여기도 있고 지금 요 앞에도 지금 한창 부지 공사 중입니다. 또 이쪽에도 이미 만들어진 타운하우스가 보이네요. 지금 요 앞에 보이는 게 팔봉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은 이 산줄기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서 형성되어 있죠. 저 너머로 한강 블루힐 센트럴 아파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도로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도로 상태가 많이 깨졌고 저 위로 보시면 저 맨홀도 이렇게 그냥 툭 튀어나와 있죠. 아직 마무리 아스콘을 깔지 않은 듯해 보입니다. 마을에서 길 따라 쭉 내려오면 이렇게 가건물들로 몇 개 맛집들이 보이고요. 저 아파트 쪽으로 편의점도 일부 있습니다. 이 마을 바로 앞으로는 작은 개천이 지금 냇물이 또랑이 흐르고 있는데요. 물 상태가 아우, 상당합니다. 지금 마을 앞 큰 길인데요. 오른쪽은 아파트, 왼쪽은 이렇게 개발이 안 된 모습입니다. 딱 요 라인까지 경계를 둬서 이렇게 개발한 것 같죠? 저 앞쪽에 버스 정류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버스는 총 두 대 들어오네요. 아, 지금 뭐 멧돼지가 발견되나 보네요. 멧돼지 즉시 신고 바랍니다. 마을 앞에 가장 큰 운여울 공원인데요. 아, 이렇게 추운 날에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지금 즐기고 계십니다. 마을 바로 옆에는 대기업 타운하우스가 이렇게 커다랗게 자리해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제가 느낀 이 마을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죠? 제 답사에는 언제나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댓글로 첨언해 주시면 정말 좋은 답사기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의 진정한 주거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 독립 만세!